민선 8기 경기도 첫 조직 개편안이 경기도 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 등 민선 8기 역점 사업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떻게 조직의 세판이 짜진 건지 정비된 경기도 조직 직접 설명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 관련 조직 설계도입니다. 현행 경제부지사 소관 부서는 싹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실과 도시주택실을 뒀었는데 경제투자실 하나를 두고 3개국을 소관으로 이름과 조직체제가 아예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초 김동연 후의 항해 방향성이 어떤 쪽에 공들이고 고심하고 있는지 엿보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 경제국 이 두 개국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국이 생기게 되면 주요 산업군별로 저희가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그 다음에 AI 메타버스 이런 산업군별로 집중적인 지원을. 행정 1부지사 소관이던 환경국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해 경제부지사 쪽으로 설계했는데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 중립 실천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성장과 미래 산업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는 설명. 핵심 공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급 담당관 체제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편제한 것도 눈에 띕니다. 1, 2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단,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런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 개편안이 최근 경기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이러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기회 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들은 탄력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